안녕하세요. 오늘 점심으로 먹을 건데 초간단 뭉텅찌개. 김치찌개인데 돼지고기 많이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. 정말 간편하게 하는 방법으로 알려드릴 거고, 준비하는데 2분도 걸려요. 2분. 그 다음에 조리는 데는 한 15분 정도 조리시면 돼요. 저 같은 경우는 김치찌개 먹으면 그 안에 내용물보다 국물을 좀 많이 먹는 편이라서, 저는 국물을 좀 많이 하는데 좀 진짜 찌개처럼 먹고 싶다 그러면 제가 하는 양보다 조금 줄이시면은 그렇게 제대로 드실 수 있고, 국물을 좋아하신다 하면 저처럼 그 재료를 저랑 똑같이 넣으시면 되고요. 자, 요거 한번 해볼게요. 자, 먼저 김치 준비하셔야 되고, 김치 그 다음에 돼지고기, 그리고 앞다리살 괜찮은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뭐 양파 이런 거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간편하게 만들 거라서 양파 안 넣고 파 이런 것도 안 넣을 거고, 그냥 돼지고기, 김치, 그 다음에 양념들만 넣어갖고 시작할 거예요. 자, 김치 요 정도. 3분의 2 정도. 그람으로 따지면은 한 500g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. 이거는 뭐 대충 얼추 넣으시면 되는데, 김치 좋아하시면 많이 넣으시고 안 좋아하시면 조금 넣으셔도 돼요. 500g에서 700g 정도 드시면 될 것 같아요. 저는 뭐 대략 대충 하는 편이라서. 자, 여기다 이렇게 드시고, 김치국물 여기 있어서 넣는 건데 원래 평소에는 그냥 김치만 넣어요. 신김치 넣으셔야 되고, 그리고 여기 신김치 없다 그러면 뭐 이거는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. 그 백종원 요리 하시는 분 알려주신 방법이죠. 식초 넣으시면 신김치만 나시는 거 아시죠? 자, 요 정도. 요만한 사이즈. 요만한 사이즈 두 개 넣을 거예요. 고기 많이 넣는 걸 와이프 좋아해서 요 정도 사이즈 두 개. 두께는 요 정도. 자, 무게는 얼마나 되냐? 이것도 한 500g 정도 나오네요. 자, 이렇게 그냥 넣어버려요. 언 건데 그냥 넣어버려요. 간편하게. 자,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양념만 넣으신 끝이에요. 자, 물. 저는 일반 물 썼는데 오늘은 쌀뜨물이 있어서 쌀뜨물로 할 거예요. 그럼 맛이 조금 더 나아지더라고요. 700. 700. 이거는 400이니까 300 더. 자, 물700 넣었고요. 이거 해동한 다음에 넣으시면 더 좋긴 한데 초간단으로 알려드리죠. 귀찮아요. 빨리 밥만 먹으면 되니까. 자, 그리고 고춧가루 2스푼. 2테이블스푼. 그냥 다 넣어버릴 거예요. 소금 1.5. 마늘은 2스푼인데 여기 잘라놓은 거라서 대충 2스푼 넣을 거예요. 그 다음에 간장. 간장 2스푼. 끝이에요. 이제 끓이시면 돼요. 하나 중요한 거. 된장 넣으셔야 돼요. 된장 한 스푼. 자, 이 상태에서 불 올리고 끝났어요. 요리는 끝났어요. 불 올리고 뚜껑 닫고 좀 팔팔 끓으면은 그때 고기랑 가위, 고기랑 김치 잘라주고 그 다음에 한 5분 정도 더 중불로 끓여주시면 끝이에요. 자, 이거 어느 정도 익은 것 같다 그러면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라주시면 돼요. 고기들 그냥 이렇게 본인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라주세요. 저는 크게 먹는 걸 싫어해서 이렇게. 고기 많이 들었네요. 이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 돼지 기름 나와줘야 더 맛이 좋아져요. 잘고 잘고. 끓고 있죠. 고기를 많이 들었네요. 이 돼지 비계가 들어가줘야 돼요. 비계. 그래야 국물이 더 맛있어져요. 그리고 김치도. 미용사가 되는 것 같네요. 머리 자르듯이 크게 하실 분들은 크게 하시면 되고, 저는 큰 거 싫어해서 작게. 자, 이 뿌리, 그 배추 뿌리 버리시는 분들 많은데 이것도 짜잘하게 자르시면 깍두기 같아요. 두꺼워 단짝이네. 자, 이렇게 다 잘라놓고 기다렸다가 한 5분 정도 기다렸다가 드시면 돼요. 속 끓일수록 졸을수록 더 맛이 좋아져요. 그리고 여기서 간이 좀 싱겁다 하시면 소금 더 넣으시면 되고요. 어? 와이.
자, 이렇게. 이렇게 나왔어요, 이렇게. 이 상태에서 중불로. 중불로 5분 정도 더 끓여주시면 끝. 라면보다 끓이기 쉬워요.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제가 먹어본 김치찌개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, 이게. 저 이거는 안 알려드리려고 했던 건데, 그래도 뭐 다 같이 공유하는 게 좋아서 제 주변 친구들도 안 알려줬던 방식이에요. 자, 요거 만들기 쉬워요. 2분이면 준비 끝나요. 그 다음 쪼리시기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요거 한번 해보시고. 자, 다 한 거, 만든 거 보여드릴게요, 좀 이따가. 자, 우선 기본적으로 저는 좀 짜게 먹는다는 거 알고, 만약에 좀 싱겁게 드시는 분들은 제가 넣는 것보다 조금 덜 넣으시면 돼요. 그리고 정말 맛있어요. 한번 도전해보세요. 정말 라면 끓이기보다 쉬워요. 저는 뭐 원래대로면 뭐 이거 볶다가 이거 넣고 이래야 되는데, 그러지 말고 귀찮을 때는 한꺼번에 다 넣어버리고 조리식만 하시면 되니까 시간도 어렵지도 않고 시간적으로 그렇게 뭐 어디 가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끓여놓고 준비하고 밥 먹고 출발하셔도 되니까는 이렇게 하셔도 되고, 캠핑 가서 하셔도 하기도 되게 쉬운 방법 중에 하나니까는 한번 꼭 도전해 보세요. 자,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. 안녕히 계세요.